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하비 채널, 하비 채널 최신판 원바로 최강 캐릭터 탑 12 1위에서 12위까지 무슨 음악방송에서 순위 소개하는 것 같았네. 형은 12위에 침을 놓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너희들 생각 어떠니? 자, 12위의 칠무에로. 오. 칠무에로 어떠니? 오, 지금 조금 우리가 지금 12위 보는 거야, 얘들아. 12위. 저격왕, 저격왕은 근데 실력 탄다. 저격왕은 실력 타. 로우가 레일리 바른다. 근데 로우가 좀 많은 컨트롤이 필요한 캐릭터기는 해. 자,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 너희들은 어떠니? 도플라밍고라는 얘기가 맞네. 로우는 10위까지 갈 듯하다. 칠무의 로우는 들어가긴 별로인 것 같다. 마르코 에이스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12위에는 도플라밍고를 랭킹을 하겠다. 자, 도피가 12위권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일단은 기법이 굉장히 빠르고 공격까지 어느정도 확실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도플라밍고가 12위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랭크가 될 수 있다고 형은 생각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치? 그래서 12위에 도플라밍고를 랭킹하고 11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위는 어떤 캐릭터가 될까? 나는 11위에 CP0 루치를 봅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CP0 루치하고 CP0 루치하고 드레이크를 본다면, 드레이크다. CP0 루치와 드레이크 중에 누가 더 세니? 그걸 봐야 돼. 내가 드레이크,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폭풍이 드레이크에 그렇게 뚜까 맞아가지고. 자, 로우가 더 약하다. 근데 로우가 SS에서 많이 보여. 루치가 더 올라가야 된다. 드레이크다, 드레이크다. 오호,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까? 11위에 일단은 11위에 칠무에로, 그리고 10위에 드레이크, 그리고 9위에 CP0 루치. 자, 여기서 너네들이 인정각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봐봐, 루치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노규호, 우리 규호 안녕, 반갑다. 자, 하비 채널 스트리밍 처음 보네요. 자, 반갑습니다. 공룡 피하기가 쉽다. 게임킹 유튜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루치가 스네이크맨을 바른다. 루치가 좋다, 루치가 좋다, 루치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오, 아주 굉장히 치열하네. 자, 인정 띄오. 드레이크보다 루치가 낫다. 루치 9위 예상이다. 루치 사기다. 드레이크랑 루치랑 바꿔야 하나. 와, 이거 진짜 드레이크와 루치 굉장히 핫한데? 자, 그래, 나는 이 드레이크가 고정 데미지 때리는 거하고, 그리고 공룡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주호 잘 가고. 자, 루치가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 루치 7위 정도 될 것 같다. 자, 얘들아, 그러면은 내 여기다가 지금 스네이크맨 넣어볼게. 자, 그러면 8, 9, 12에서 어떻게 뒤집힐 것 같니? 형은 스네이크맨 지금도 잘 쓰고 있거든? 스네이크맨이 약하다. 스네이크맨이 11이다. 많이 떨어진다. 이게 그래도 루피한테 지금 가장 강한 캐릭터가 지금 스네이크맨인데도 많이 떨어지네. 루치가 0.00001% 더 센 것 같다. 스네이크맨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8위가 베믈루다.
실로 겁나 좋아요. 9위인데요. 진짜 근데 조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요 신로 우리 칠무의 로우가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스네이크맨이 루치보다 세요. 조금 갈린다. 많이 갈린다. 내신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난 내신에는 좀 좋아해. 근데 내신에는 12위 안에 못 들어. 자, 신로 좋아요. 로우는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야 치열하다. 자, 스네이크지. 그치? 스네이크는 블랙밤바가 좀 아쉽지. 데미지를 많이 못 주니까. 루치랑 뱀 순위를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드레이크보단 루치고, 그러면 조금 변동을 줘볼게. 지금 우리가 논의한 대로 지금 변동을 주는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엄청난 실력자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인 컨트롤을 할 때 순위를 매기는 거야. 가장 보통의 순위를 우리가 매기는 거지. 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7위를 볼게. 자, 7위가 이제 내가 봤을 때 정상 에이스보다는 불사보가 더 높은 거는 이제 좀 확실해. 여기서 형은 이제 정상 에이스를 볼게. 정상 결전 에이스. 자, 얘들아 같이 봐봐. 자, 정상 결전 에이스. 자, 정상결전 에이스. 그치? 근데 이 정상결전 에이스가 과연 CP0로 루치보다 강한가? 루치가 에이스 바른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한 거야. 내 정상결전 에이스가 스네이크맨보다 센 것 같기는 해. 아, 근데 난 드레이크가 스네이크맨보다 센 것 같은데. 에이스가 루치보다 훨씬 좋아요. 자, 루치가 이기는데 지금 우리 게임킹 유튜브 요거 잘 보고 캐릭터 두 개 잘 고르면 돼. 상성상 에이스가 안 좋아서 루치가 100 되면 에이스가 그냥 털린다. 신로우가 죽음의 외과에 맞지? 그렇지. 신로우는 그 자켓 입고 있는 거. 에이스보단 루치가 좋다. 지금 루치가 공속이 빠르다. 맞아. 에이스는 잘 사기하면, 잘 사용하면 에이스가 좀 딜을 많이 넣는다. 자, 지금은 일단은 루치가 좋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치? 루치가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CP0 루치를 7위까지 올립니다. 정상결전 에이스. 근데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해. CP0 루치가 워낙 스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타격감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야. 맞는 것 같아. 대염제의 녹음. 자, 그리고 나는 일단은 6위에는 불사보를 두겠다. 자, 그리고 5위에 각타쿨인데, 자, 불사보와 이번에 뜬 각타쿠리를 볼게. 불사보와 각타쿠리. 자, 불사보와 각타쿠리 한번 볼게. 각성한 카타쿠리, 각타쿠리. 불사보와 각타쿠리를 볼게. 자, 불사보는 인정이다. 불사보가 위다. 오, 불사보가 좋다. 불사보가 좋다. 압도적이네. 와, 불사보가 좋네. 오, 각타쿠리 4위. 각타쿠리. 각타쿠리. 불사보가 조금 더 좋다. 불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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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보에 한 표 걸어요. 얘들아, 이거 팬심 말고 진짜 딱 봐야 돼. 각타쿠리 불사보승. 일단은 불사보가 조금 더. 자, 불사보는 뭐냐, 루피의 형 사보다. 얘들아, 딴 거 뽑으면 안 돼. 스탬피드 사보 아니야. 그리고 각타쿠리야. 그리고 일단은 형이 4위부터 1위까지 그냥 형 느낌대로 일단 정리해볼게. 4위 카이도. 3위 레일리. 2위 공복비. 1위가 밀리네. 신샹이거든 형이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3위가
3위가 저거 뭐야? 검은 수염이야. 그러면은 하나씩 순위가 밀릴 거야. 7, 8, 9, 10, 11, 12 하고 이제 도플라밍고랑 칠무의 로우 중에 누가 더 괜찮은지를 우리가 정해보자고. 오케이? 자, 얘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 토론이 시작된다. 자, 형은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은 랭킹 1위는 신샹크스다. 이제 로우가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네. 칠무의 로우가 낫다. 이제는 로우로 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도플라밍고는 자 사표를 쓰겠습니다. 자, 이별띠. 자, 자, 각타를 7위에 넣어주면 안 되냐? 각타 7위야 지금. 자, 봐봐. 카이도우를 여기서 재평가해보자 얘들아. 카이도우를 재평가해볼게. 일단은 카이도우를 재평가해보자. 카이도우, 이 카이도우가 분사부랑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 카이도우를 내려야 된다. 아예 이제 카이도우를 내려야 된다 하네. 자, 카이도우, 카이도우를 이제 내려보내야 된다. 카이도우 이제 아예 12위권에서 내려야 된다. 오, 카이도우는 이제 서폿이 되었다. 카이도우 별로다. 카이도우를 빅맘 잡기가 쉽다. 카이도우 이별할 시간. 내리고 분사부를 올려야 된다. 그래, 어느정도 사이즈가 좀 나오네. 자, 그러면 5위의 카이도우를 이별하고 불사보를 올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각타쿨이랑 카이도우는? 자, 각타쿨이랑 카이도우는? 너네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카이도우가 몇 위야 그럼? 각타쿨이랑 카이도우, 그래도 카이도우다. 각타가 낫다. 카이도우 개삭. 각타가 위다. 카이도우가 각타 그리면 좋다. 카이도우 6위. 오, 각타다. 카이도우 각타쿨이 이긴 것 같다. 카이도우는 한 10위. 개인적으로 각타쿨이 좋다. 카이도우가 좋다. 그래도 아직은 카이도우가 좋다는 의견이 더 많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사실은 그냥 딱 어느정도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정상결전 에이스도 지금은 여기 위로는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자, 그러면 6, 7, 8위를 본다. CP0의 루치, CP0 루치가 과연 여 위치가 맞는가? 자, 여 위치가 맞냐? CP0 루치를 6위까지 올려야 되냐? 이걸 봐봐. CP0 루치가 이 위치가 맞는지, 더 올라가야 되는지. 더 올라가야 된다. 루치가 7위는 가야 된다. 각타 잡자. 루치가 6위가 나온다. 루치가 카이도우랑 각타를 때려잡는다. 루치 현 1위가 쓰는 거 보면 올라가야 된다. 특성 좋다. 루치 적어도 6위. 루치가 더 좋아요. 자, 루치가 카이도우는 안 좋은 듯. 각타가 루치를 잡는다. 루치 적어도 6위. 야, 루치는 7위요. 야, 핫하다. 각타가 루치 잡는다. 루치가 카이도우 몰라도 각타는 잡을 것 같다. 루치가 6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6, 7위. 루치 6위. 자, 루치는 무조건 6위 가야 됨. 루치도 사기예요. 각타 찐강합니다. 루치 6. 루치 7이고 상성이라도 각타가 잡는다. 루치 7. 루치 업. 루치 6. 자, 루치 6. 루치 7. 루치 6. 루치 7. 루치 6. 장난 아니다. 루치는 7위가 딱이다.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핫하네. 자, 루치가 공속이 빨라서 각타 쉽게 잡는다. 루치 6. 하빈형 각타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나도 한번 각타를 한번 써서 어느 정도 한번 조금 인증을 좀 해봐야겠어.
루치가 핫하거나 별로다. 야, 이거 진짜. 야, 카이도가 떨어진다, 이제. 야, 카이도 완전 떡락했네. 야, 진짜. 야, 진짜 이거 많이 변했다. 그치, 순위 변동, 지각 변동이 진짜 엄청나다. 야. 오, 루치 8, 카이도 7. 카이도 50. 각타 6, 7이야, 루치. 야. 아, 카이도 좋아. 이따가 보면 알아. 그래도 카이도보다 각타가 낫대. 결국 6, 7, 8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딱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각타. 그러니까 아직 형이 각타를 사실 안 써봤는데, 스네이크맨이랑 전반적인 느낌이 좀 비슷해. 근데 지금, 7무 에로우가 지금 어느 정도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7무 에로우를 11위로 올릴게. 아니? 10위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7무 에로우가. 10위. 11, 12. 야, 순위 변동 진짜 많았다, 그치? 어. 야, 순위 변동이 정말 많았네. 자. 자, 얘들아. 1, 2, 3, 4위는 너희 공감하니? 형은 검은 수염이 좀 떨어졌다고 본다. 어. 형은 검은 수염이 조금 떨어졌다고 봐. 1위는 신상크스는 변함이 없어. 지금도 사실은 변함이 없어. 왜냐면 공복빅맘이 방어가 약해. 체력이 약해. 어? 체력이 약하고, 근데 공복빅맘이 공격 범위가 엄청 넓어. 레일리가 검수 잡을 수도 있다. 이제는 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솔직히 신상 못 잡는다. 그래, 검은 수염 빅맘 번개 때문에 스킬을 못 쓴대잖아. 내가 이래서 지금 어? 500개나 써가면서 지금 내가 빅맘에 올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1, 2, 3위는 서로 물고 뜯는 거라서 비슷해요. 딱 맞는 말이네. 1, 2, 3위 비슷한 거야. 사실 레빌리까지 요 4개는 타4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 검은 수염이 3위다. 그래, 검은 수염 3위 맞아. 신샹은 아직도 넘사벽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예전에 그 바로 요거 공복 빅맘 뜨기 전에 지금 떴었잖아. 검수랑 신샹 뽑기. 신샹 리셋 엄청 돌리면서 너네 결국 신샹 뽑았잖아. 잘했어. 잘했다고 생각한다, 형은. 자, 얘들아. 자, 하비 채널에서 공복 빅맘과 각타쿠리가 포함된, 진짜 최신, 아주 따끈따끈한 캐릭터 순위를 매겨보았다. 그러면은 12위부터 1위까지 형이 한번 쭉 읽어주고 형이 있는 캐릭 조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12위 드레이크. 자, 드레이크의 장점은 공룡이 질주하면은 답이 없다는 거고, 자, 고정 데미지가 계속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장점일 수 있겠지. 아이고, 지우 고맙다. 지우TV 고마워요. 자, 11위 스네이크맨. 스네이크맨은 그래도 루피 중에는, 지금 루피 나와있는 모든 루피 중에는 최강캐다. 그렇기 때문에 스네이크맨은 사실 떨어질 수가 없고. 자, 그리고 12, 7무의 로우. SS리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많이 볼 수 있고, 잘 쓰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 쓰고,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7무의 로우에 있어. 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 그리고 9위 정상결전 에이스. 평타가 좋다. 자, 평타가 좋기 때문에 정상결전 에이스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9위 저번보단 그래도 조금 떨어진 랭크. 자, 8위 카이도 많이 떨어졌다. 카이도 4위에서 9위까지 떨어졌다. 가장 순위 변동이 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카위는 이제 8위는 카이도가 랭킹이 되어 있고, 자, 이제부터 새로 추가된 우리 각성 카타쿠리, 각타쿠리가 7위의 랭크가 되겠다. 7위의 각타쿠리가 랭크가 됩니다. 그리고 5위에 분사보. 분사보 진짜 이 루피의 형 사보는 사람들이 딱 이견이 없어. 이견이 없어. 그래서 불사보를 5위에 랭크를 하고, 히켄 그냥 막 쏴대면은 그냥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막을 수가 없고요. 자, 3위 레일리. 레일리 아까 누구야, 하람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초패키한테 절대 안 밀리는 캐릭터 맞아. 그렇기 때문에 SS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인 거지. 자,
3위는 검수를 준다. 3위는 검수를 주는데 검수를 사실은 4위로 떨어져도 이제 검수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검수는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검수가 4위 정도로 보면 이제 맞아. 왠 줄 알아? 형이 여기서 추리 하나를 해보면은 검은수염이 지금 이게 사황 검은수염이 아니고 칠무의 검은수염이야. 그치? 그러면 검은수염은 사황 티치로 분명히 캐릭터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래, GUTV 고마워. 잘 가요. 자, 우리 08이 솔직히 코비가 제일 강하죠. 08이 님이 2,000원을 후원했습니다. 솔직히 코비가 가장 강하죠. 자, 검수가 그래도 신상은 잡습니다. 조금 케바케긴 한데, 그래도 이 검은 수염이 분명히 사황 티치로 나오게 되면은 다 필요 없이 1위 찍는다. 오케이? 1위를 무조건 찍게 된다, 얘들아. 형은 장담한다, 이거 아주.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수염 일단은 냉정하게나 4위 정도 되는데 일단은 3위에 랭킹이 되고, 그리고 2위 공복빅맘. 자, 공격 범위가 엄청 넓어요. 어마어마한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제우스를 활용해서 스킬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아. 그리고 감전 효과도 계속 잔여 효과로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에,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500개를 투자했는데 결국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빅맘은 2위로 형 랭크를 하고, 1위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신샹크스야. 아직도 변함이 없는 신샹크스고, 아직도 고노센세의 막 이제 사방팔방에서 뿌려대면은 아직도 출구가 없다. 아직도 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비 채널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해 순위를 정리를 해드리면 10위에서 1위까지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려면 5위에서 12위까지 캐릭터 하나가 필요하고 1위에서 4위까지의 캐릭터가 하나가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1위에서 4위까지 캐릭터가 하나, 5위에서 12위까지 캐릭터가 하나, 그래야 SS 리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걸 할 때 꼭 1위에서 4위까지 하나, 5위에서 12위까지 이제 캐릭터 하나, 요거를 잘 꼭 뽑아서 파티를 잘 맞추고 랩업을 하면 형은 SS까지도 이제는 올 수 있다고 본다.